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빚어진 지역 의료대란 사태가 일주일이 넘고 있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 치료 중심으로 의료 인력과 업무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남아있는 의료진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경우 병동을 임시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전공의 70%가 집단 사직하면서 제주대병원은 응급, 중증 환자 대응 중심으로 의료 업무를 재배치했습니다. 전공의 대신 전문의가 응급실 당직에 투입되는 등 남아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은 더 늘었습니다. 특히 당일 야간 근무와 다음 날 진료 업무가 반복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당직을 하고 다시 진료를 가야 되고 아니면 수술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에는 교수들도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간호사들도 전공의 공백에 따라 일부 의사 업무까지 떠맡게 되면서 의료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간호사뿐만 아니고 다른 의료기술 측에도 이제 뭔가 이제 전공의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 이게 왜냐면 어쨌거나 이제 불법적인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이제 병원에서 시켰다 하더라도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업무도 많이 이관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전보다 많이 좀 힘들어하기도 하죠. 이를 감안해 수술실 운영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병상 가동률도 낮추고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라 이거 오전 오늘 토요일도 안 돼 왜 또 이사가 근무를 안 해버려. 오전하고 지금 땡쳐본단 안 해. 나 지금 눈이 안 보여가 속을 세브란드 가야 누가 맞아가지 지금. 지금까지는 의료진 재배치, 입원 환자 최소화, 수술실 축소 등으로 병원을 운영해왔지만 이미 업무 과부하로 피로도가 급격히 높아진 의료진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게 현장 분위기입니다. 뭐 수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술 후에 환자도 케어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전공의가 이제 많이 많은 부분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버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입원을 하고 뭐 수술을 하더라도 사후 관리가 안 되면 의미가 없어서 많이 좀 줄였고 지금도 계속 줄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 측은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일부 병상 가동을 임시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병원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